맞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전문항에서 같이 볼 건데요. 각각의 그 묻고자 하는 그 요소 요소마다 조금은 더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최초의 합성섬유 맞습니다. 탄소 화합물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연소는 무조건 발열이다. 답은 5번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금속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XY 것대 각각 금속과 이온 결정으로 제공이 된 답은 3번으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3번도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시킬 때 원자의 순서를 정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원자의 개수를 두 개로 맞춰주면 B 원자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성립. A 원자의 개수를 4개로 업을 하시고요. B 원자의 개수를 10개로 완성을 하시면 반응 전에 3몰과 2몰이 있으면 어때? 3몰과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생성되고요. 1몰이 남는다라는 걸로 답은 4번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다? H2O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절대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극성 분자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전기 음성도를 묻는 겁니다. 직접 공기결합된 원자, 원자의 꼬라지를 보시고 산소가 질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는 거 확인. 자, 구분위원 구조로 가셔야 되고요. 직선이형 180도이기 때문에 결합각은 ZX2가 더 크다라는 걸로 니은만 2번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동적 평형 문제에서 동적 평형 상태다 아니다 확인하세요. 가는 T1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 X는 얼마다? B다라는 거 확인. 그리고 나에서는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용해와 석출이 일어난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T2일 때를 보시면 동적 평형 상태니까 용해 석출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걸로 같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 미지수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MgCl2겠다라는 걸로 빨리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1몰에 포함된 전자, 난 Mg2 플러스니까 10몰이야. 난 18몰, 18몰이니까 46이 맞아. 1몰에 포함된 전체 이온은요, 3몰이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금속 결합 물질 어때요? 전성 표집성이 있다.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7번을 보시면 다중결합이 구분 없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난 삼중결합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단일결합 맞습니다. 단일결합 맞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라는 건 맞아. 삼중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전자쌍 개수가 5개고요. 공유전자쌍 개수가 5개로 동일하다. 기억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8번을 보시면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니까요. 가나 다에서 어때? 주양자 수가 1, 2, 1 거다라는 게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야? 1s 오비탈이야. L0, ML 이꼴 0으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가와 다를 보시면 합이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1이구나. p 오비탈이구나. 합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나 또한 뭐다? p 오비탈이다. ML 이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중 하나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기획 맞습니다. 1s 오비탈인 거 맞습니다. 가와 달을 보시면 p 오비탈이고 s 오비탈이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으로 마찬가지 양자수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라라는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플러스 6이어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입니다. 출발해서 도착하는 동안에 3 감소가 몇 번? 출발해서 도착하는 동안에 8 증가가 몇 번? 자, 산화하는 동시성 묻는 거니까요. 이동한 전자가 얼마로? 24로. 질소 원자가 8개야. X 원자는 3개야. 그리고 나면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산소 원자가 24개고요. 12개, 8개, 24개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그럼 수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라는 걸로 A는 3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B와 D를 더한 값은 12다.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